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미연입니다. 별일 없으셨죠? 아, 별일보다도 별 사고 없으셨죠? 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서 진짜 밤새 안녕이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인사가 우리 시대에 더 절감이 가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새는 별일 없죠? 이런 말 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지만 저희는 또 오늘도 즐겁게 맛있는 밥을 해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료가 간단한 듯하지만 간단할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계절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굴밥입니다. 굴밥. 굴이 참 맛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근데 굴은요, 조금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굴은요, 바다의 우유래요. 밥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돼서 우유라고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간세포를 재생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도 되고요. 또 이 간을 간이 아니구나. 굴을 먹었을 때 아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입하고 전혀 다른 말이 막 나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소간이나 돼지간 같은 건 먹지만 어쨌든 제가 사람의 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간을 먹으면 할 뻔했어요. 굴을 먹으면요 어쨌든 피로 회복된다는 단순한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굴을 먹자고요. 굴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정영숙 음식 명장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굴만 가지고 음식을 하지 말고 맹문동으로 물을 우려서 해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맹문동입니다. 한약재상 같은 데 가니까 맹문동이 있어요. 근데 맹문동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나 왜 건물 그 밑에 그늘진 곳에 가면은요. 그 약간 난초잎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한 잎알인데 보라색 꽃이 펴요. 이게 그 양지 아닌 음지에서 많이 피어나는 것이라서 보기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전 맹문동 어디를 먹을까 그랬더니 뿌리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맹문동도 강장 효과가 있다니까 아마 그 튼튼하게 하는 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거담제도 돼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인데요. 청양특산물 맹문동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입니다. 그래서 굴과 이게 잘 어울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정명장님께서 맹문동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사실은 보통 마시려면 한 2리터에 40g에서 한 50g 정도의 맹문동을 우리라고 돼 있는데 오늘 저희는 조금만 밥솥에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우렸습니다. 우려졌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별 맛이 없어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특이한 맛이 나면 또 이제 식구들이 또 약간 까다로우신 분들은 아, 이거 뭐 넣었어? 하고 꼭 묻습니다. 그래서 맛이 하나도 없는데 영양의 효과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맹문동 우린 물과 쌀과 그리고 제가 마트에서 요만한 굴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나 혼자 있을 적에 해먹는 방법은 사실 저는 오늘 밥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간단하게 하는 밥은 요것만 볶아가지고 찬밥을 그냥 거기다 그냥 볶으면은 또 간단하게 굴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약선밥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보약이 되자라는 의미로 제가 밥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맹문동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마트에 가서 요 굴을 가져온 거를 씻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밥은 중불에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돌솥을 준비했어요. 곱돌 이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 돌이 약간 뜨거워지도록 미리 불을 켜겠습니다. 근데요, 굴을 사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크면은 그 싫어하는 가족들은 너무 싫거든요. 이굴큰 게. 그래서 조금 제가 자르겠습니다. 먹기 좋게. 아, 이거 굴큰거 키우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사실 왜 우리 옛날에는 굴이 작은 것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몇번 굴을 사보는데 계속 큰 굴만 파시는 거예요. 작은 굴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외국에서 우리 살 적에 보면 굴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커서 굴도 큰가 봐 이러면서 먹었는데 한국에서도 큰 굴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굴을 익히다가 이제 쌀을 넣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굳이 잡곡밥, 잡곡밥. 이거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잡곡밥. 잡곡. 네. 잡곡밥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볶냐면은요. 이게 볶다 보면은 이게 물이 생겨요. 굴에서. 그래서 밥물을 너무 안 익혔을 적에 잡으면은 밥물이 잘못 잡혀가지고 질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굴을 익히면은 굴에서 나온 물이 또 밥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볶으면은 물이 나옵니다. 국물이 생기잖아요. 굴의 국물. 그럼 이 국물에다가 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넣고는 잘 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국물이 이제 쌀에 잘 배어들게 해놓은 다음에 맹문동 물을 넣는 겁니다. 맹문동 우린 물을. 이 맹문동 우리는 거는요, 뜨거운 물을 그냥 넣으래요. 그래서 그 물이 식을 때까지 두면은 우려집니다. 쉬워요. 사실 이론으로 막 책으로 뭐 맹문동 물을 넣어라, 뭐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밥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맹문동 조금 사다가 집에다 뒀다가 굴밥을 할 적에 굴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주는 또 다른 약재를 하나 사용해야 되겠다 싶을 적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서 우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밥이 뜨물들 동안에 이제 굴밥을 비벼 먹을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간장은요, 간장을 제가 여기다가 담았어요. 이게 보통 간장이에요. 그냥 파는 그 보통 간장. 한 티스푼. 티스푼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만들려고 조금 큰 계량컵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다시마와 이 디포리를, 요, 디포리. 멸치보다 조금 커요. 조금 비싸기는 한데 뭐, 또 멸치보다 크니까 한 마리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샀어요. 그래서 요 디포리하고 다시마 국물을 한 10분 정도만 우려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내놔요. 그러면은 요거를 국한 스푼 했죠? 요걸 같은 사이즈로 하면 돼요. 같은 사이즈로 동량으로. 그래서 요 멸치 다시마 물을 한 스푼 같이 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양념간장 만들 적에 파를 넣잖아요. 근데 오늘은 파를 안 넣습니다. 왜냐? 굴이 찬 성질이 있어서 따스한 성질이 있는 요 부추를 사용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추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부추를 팍팍 넣어서 함께 많이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색깔도 이쁘고 맛도 있고 영양도 좋고 또 영양의 성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제가 부추를 넣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무엇을 넣을까요? 깨를 많이 넣습니다. 깨를 또한 소컵 이렇게 그리고 참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구벼 놓으면은 맛있는 굴밥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자, 밥이 뜸이 들 동안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밥상을 예쁘게 차려서 먹겠습니다. 저를 위한 밥상이지만 이렇게 이쁘게 차렸어요. 요거를 간장, 요 부추를 쫙 다 이렇게 얹어서 이쁘죠? 다 얹어서 넣고 이제 찬 성질과 더운 성질이 만났으니까 간장을 제가 살짝 쳐서 비벼 보겠습니다. 짜지 않게. 와우. 부추를 다 넣겠습니다. 짠. 여기에 맹문동 들어갔지요. 굴 들어갔지요. 또 부추도 넣었지요. 또 멸치, 다시마 국물에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김치를 먹지요. 아, 이거 굉장히 화려한 밥상 아닌가요? 그리고 음식을 놓으실 적에는 여기다 가득 밥을 넣지 마세요, 제발. 고급 음식점에 갈수록 큰 접시에다가 음식을 이만큼 놔요. 근데 그 셰프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릇에 3분의 1 정도도 많습니다. 음식을 조금 넣을수록 그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할 때요. 큰 그릇 씻으나 작은 그릇 씻으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들었다 놨다 할 적에 부담이 간다고요? 좀 멋지게 살려면 부담이 갑니다. 멋을 부려도 부담이 가는 건데요. 멋지게 먹고 살려면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